게임 포인트입니다. 10대 6 한정. 지금 너무 공격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미스가 나더라도 약간 코스를 좀 변경해 준다는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저 친구가 좋아하는 코스 다 갖다 주니까 계속 공격을 리시브를? 네, 리시브를. 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좀 포워도 주고 짧게도 주고 좀 빠른 박자로도 찔러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박자가 전부 다 박자가 다 이 박자니까 제가 딱 이러고 있어요, 저 친구가. 이쪽도 주고 이쪽도 주고 섞어서 주시면 리시버를? 네. 리시버를 서브를 좀 짧게 넣을 수 있으면 짧게 넣어도 괜찮아요. 서브를 다? 네. 길게 넣으면 다 먼저 막 해버리니까. 자, 가자, 네. 화이팅! 화이팅! 어, 잠깐만, 이제! 그냥 휘두르자. 진짜 지더라도 한두 번 그냥 휘둘러서 파이플레이 한두 개는 내가 남기자. 많이 하셨어. 손을 짧게 넣어야 돼. 마지막.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네. 오케이. 그렇지. 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걸어, 가볍게. 아, 이번에 점수 2대 0. 앞서갑니다, 강호동 선수. 서브 코스 좋았어요. 네. 예.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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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리시브가 성공했던 게 좀 위안이 됐던 것 같아. 아, 그래.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거짓말처럼 마법처럼 감독님, 코치님의 주문을 따라 했을 뿐인데 그게 스코어로 딱 연결돼 그 점수가 되니까 너무 뭔가 상승세가 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